안녕하세요. 신박한 책 정리 사서 정리단 신디입니다. 가족 구성원별 책 정리 세 번째. 이번 영상은 우리의 새로운 가족 반려동물과 함께 사시는 분들을 위한 책 정리 방법을 소개합니다. 책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책 보관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도서관에서 일하다 보면 책 등을 갉아먹거나 배변 실수로 인해 책이 파손되어 반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라면 매우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 반려동물들과 책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책 정리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첫째, 책장의 틈새 사수하기. 우선 책장 하단이 바닥에 완전히 밀착되거나 아예 5cm 이상 비어있는 형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이 들어가기 힘든 틈새는 청소하기가 어렵고 햄스터나 고슴도치 같이 작은 반려동물이 틈새로 숨으면 찾기 힘들기 때문이죠. 또 책 사이사이에 털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북엔드를 사용하거나 벽에 붙여서 정리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손이 닿기 힘든 틈새를 최대한 줄이기! 기억해주세요. 둘째, 책장의 새로운 공간 만들기. 반려동물에게 있어 책장은 재미있는 놀이 공간이자 쉼터가 될 수 있습니다. 책장의 아래쪽 공간을 비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반려동물들이 좋아하는 쿠션이나 방석을 넣어주면 더욱 좋겠죠? 수직 공간이 중요한 고양이에게는 높은 책장이 좋은 놀이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높은 책장을 사용하는 경우 캣워커 같은 발판을 설치하여 고양이가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낮은 책장의 경우에는 맨 윗칸을 비우거나 공간박스 등으로 계단을 만들어서 반려동물들이 쉽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혹시 책장을 새로 구입하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반려동물들과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을 위해 고려해야 할 소소한 팁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공간 박스나 철제로 된 디자인 책장은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반려동물의 움직임만으로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책장끼리 결합시키거나 벽에 고정하여 넘어짐을 방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방법이 어려울 때는 하단에 무거운 책이나 물건을 배치해서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청소가 쉬운 재질로. 넘어질 위험이 적은 무거운 원목 책장을 구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반려동물이 마킹, 배변 실수가 잦다면 청소가 용이한 철제형이나 코팅 처리가 된 책장을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책장의 문 활용하기. 공간적 분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책이 반려동물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하고 싶으시다면 문이 달린 책장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문이 달린 책장은 안전하게 책을 보호할 수 있지만 안쪽에 책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방감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유리로 된 문을 활용해 주세요. 단, 반려주의 경우 유리문의 반사된 모습으로 인해 부딪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불투명 재질의 문이나 패턴이 있는 시트지를 부착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반려동물의 특성을 고려한 책 정리를 통해 사랑스러운 가족들과 즐거운 독서 생활 즐겨보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책장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집을 북카페, 도서관, 서점으로 만드는 컨셉별 정리법으로 찾아올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